안녕하세요. 준비대표는 송지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게이토에서 나왔어요. 플레임웍스 기타 스탠드. 얘네 3단 멀티 스탠드예요. GFW GTR 3000. 그때 예전에 2단 멀티 했던 것 같은데. 네. 우선 3단 멀티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빨리 감기, 빨리 감기. 우선은 그냥 나와 있는 대로 돌리시면 되는데, 이 밑에 받침 부분은 이제 그 방향을 되게 잘 껴서 하셔야 돼요. 위에서부터 차분히 꽂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나, 세 개를 해볼게요. 기타. 오. 세우는 거야. 아, 이걸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. 살짝. 살짝 오케이 좋아요. 그리고 베이스도 베이스도 살짝 이렇게 네 안 들어가게 잘 잡아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 기타도 자 네 이렇게 네 간단해서 집에서 뭐 건드리지만 않고 그냥 정말 손쉽게 거치할 수 있는 세 개의 기타를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스탠드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. 고무 마킹도 가 있고요. 밑에 받침 부분도 다 고무 스펀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정적이게 되어 있고요. 견고한 스틸 튜브로 되어 있고요. 좀 가볍고 튼튼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헤드도 지금 다 이 스펀지로 다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 악기 전체를 좀 보호하는 안정적인 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. 네. 되게 간단하게 보관하고 되게 쉽게 뭐 스탠드 설치하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가격대는 4만원이 좀 넘어가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으로 37,000원에 구매가 되고 있네요. 네, 37,000원에 스탠드 3개를 구매한다는 것도 되게 좋은 가성비적인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. 게이토 플레임워크 기타 스탠드 3단 멀티 스탠드예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